네, 과학기술진흥원이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살피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1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화석 연료로 인한 대기 오염과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유형이 크고 다양한 부품 소재가 결합된 분야인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개발 수행 주체들 모두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녹색 성장 추세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날 포럼에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연구진도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